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색깔이 진한 애들이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게 다 남이 하면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잘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 잘 따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포니젤로 68번을 일단 꺼내세요. 그래서 포니젤로 68번을,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한 손톱만 보여드리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10개가 다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자, 처음에 68번을 이렇게 브러쉬 오발롱. 저는 저희 여기 센터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발롱을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라데이션 할때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높낮이가 스퀘어를 하니까 좀 너무 일자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발롱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정말 없다시피 한번 바릅니다. 이렇게 68번을 없다시피 엄청 없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를 그냥 없다시피 드르륵 발라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한번더 얘를 풀어서, 68번을 풀어서, 여기 밑에 있는 건 베이직 실이에요. 풀어서, 자, 흰색이 여기쯤에는 있어야 돼요. 흰색이 여기쯤에서는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유빛을 조금 더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경계가 져요, 지금. 여기는 브러쉬를, 그러면 이거를 다섯 개를 따라락 다 발라놓고, 자,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베이직 실을 살짝만 끝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위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경계가 없어졌어요. 자, 요렇게. 그럼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러면 밑에 바탕 한번 깔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 한번더 해요. 그러면은 얘가 확실히 진해진 게 보여요. 밑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통통통 두드려 놓고 얘를 살짝 빼고, 닦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밑에 파레트에다 살짝 찍고, 살짝 이렇게 뺍니다. 그럼 그라데이션이 지 혼자 돼버렸어. 밑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위에 조금 못해도 그냥 돼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팬큐어 계속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손을 넣도록. 자, 이제 뺄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유빛 그라데이션이 살짝 됐어요. 흰색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흰색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해서 흰색만 쓰시면 안 돼요. 흰색만 쓰면 너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라데이션을 이제 또한번더 합니다. 우유색으로. 자,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베이직실 또한번더 묻혀서 위에다가 찍어 놓고 살짝 내리고 브러쉬 닦아주고 살짝 내리고 브러쉬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 없으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자, 이렇게. 그럼 내려줘요. 그럼 또 우유빛 그라데이션이 돼버렸어. 이거를 다섯 개 하고 넣고, 다섯 개 하고 넣고 이러니까 별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자, 요렇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을 덜어요. 1번. 우리 1번을 덜어요.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진짜 끝에 조금만 이렇게 묻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유빛 살짝 덜어서 우유빛과 흰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 전에 우리가 흰색이 올라오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경계까지 살짝 그 위에까지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스윙 기법으로 살짝 내리게 되면 그 위치가 조금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살짝 위에. 그렇게 해서 브러쉬를 닦아주고 베이직실 얇게 올립니다. 정말 양이 없도록. 그런 다음에 얘를 쓸어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보이세요? 이렇게 살짝 없어진 거. 여기는 경계가 있는데, 여긴 경계가 무너진 거. 살짝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큐어. 이렇게 쓸어내리는 스윙 기법은 필요하세요.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거는 필요하지만, 자, 지금 이렇게 섞어서 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자, 그러고 나서 한번더 우윳빛과 흰색을 조금 더 섞는데, 흰색이 조금 더 많도록 해줘서 얘를 그 그라가 된 부분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이용해서, 난 스윙 기법이 잘안 돼. 그런 분들은 베이직실을 묻혀가지고 위로 이렇게 살짝 쳐줍니다. 이렇게. 경계만 살짝 무너뜨리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 쓸어줘서 브러쉬 끝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넣을게요. 자, 우윳빛을 조금 더 덜게요. 저희는 흰색 그라데이션 되게 많이 해요. 업슈. 자,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우윳빛 흰색이 됐어요. 그때 우윳빛을 한번더 위에까지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로 한번더 이렇게 쓸어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위로 쳐서 올리는 방법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으로 보이는 그라데이션이 되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흰색을 묻혀서 우윳빛을 한번 덮어주고 흰색을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제 중간에 내가 그라데이션이 좀안 된다 싶은 부분들은 우윳빛을 조금 섞어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잘 하실 수 있어요. 흰색을 이렇게 되게 얇게 바르고 베이직실로 한번 이렇게 쓸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만들어 주십니다. 뺄게요. 끝쪽에 흰색을 좀더 해서 더 화이트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약하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지금 흰색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선 그냥 이렇게 톡톡 쳐주기만 해도 돼요. 얘네가 남아있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 두드리듯이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 반경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카메라 안에서. 여기서 얇게 발라야 돼요. 이건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얇게 바르셔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된 부분은 이 톡톡 두드리고 약간 남은 애들을 거기다가 살짝 두드려 줘도 돼요. 그러면 많이 어렵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마지막에
우유빛을 한 번 더 발라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다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흰색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라데이션을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결이 별로 보이지 않죠? 이렇게 결안 보이는 그라데이션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 그 필소굿을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는 글리터가 있어요. 얘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은 지금 제가 모르겠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린더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 브러쉬 그냥 저희 쓰던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데, 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르고 싶다고 하면, 베이직실에 얘를 이렇게 약간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욱 많은 양들이 붙을 수 있게 바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위로 톡톡 쳐서 올려주시면 또 얘네들이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네일 아트에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이 훨씬 더잘 된다는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해봤을 때 포니가 훨씬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데서 스윙 기법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은 없어요. 하다가 조금 그러면 이렇게 톡톡 치는 기법도 같이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글리터를 넣어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바로 탑을 바르셔도 되고, 얘한테 깊이감을 주시고 싶으시면은 필소굿을 한번 바르고 하시면 더 좋죠. 필소굿을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하면 좀더 깊이 있어 보이고 또. 그런 다음에 탑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벌써 안에 탑을 한번 하고 또 위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러질 수가 없겠죠? 정말 단단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은 위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는 보여드렸을 때그 위에다 탑을 바르거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글리터를 보지 마시고 안에 화이트 그라데이션 된걸 보시면 붓자국이 없어요.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면이 고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살짝 보일 수 있다 이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탑을 하시거나 필소굿을 한번더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거기에 그 면이 채워지면서 얘네들의 그런 붓자국이 살짝 있는 것들은 다 결이 막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신 붓자국을 거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리터를 메웠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면 우유빛으로 살짝 채워져 있는 느낌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우유빛이랑 흰색을 섞어서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베이직실을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노하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 샤이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안에 정확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초점을 맞춰줘라. 이렇게 매워졌잖아요. 딱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허니콤을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번에 저희 허니콤 새로 나온 거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고. 허니콤 같은 경우도 저희는 보면은 좀 빛깔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그냥 싸구려랑 진짜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얇기도 얇지만 빛깔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좀 명품을 고집하는 다이아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설명도 잘 드리고 또 제품도 잘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